남북정상 회담의 문이 열렸습니다. 북한 예술단이 오늘 돌아갑니다. 오늘의 분수입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. 북한 특사로 온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을 방문해달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북미 간의 조기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. 북특사단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오찬에 이어 경기 관람은 물론 공연 관람도 함께했습니다. 김여정 부부장은 마지막까지 평양 방문을 요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 만남의 불씨를 키워 횃불로 만들자고 화답했습니다.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진행한 북한 예술단은 오늘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귀환합니다. 방남한 지 엿새 만입니다. 서울 공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특사단도 함께했습니다. 1분입니다.